이거 실화냐 싶었지. 진짜 짤방 보는 줄 알았어. 트럼프가 높이가 낮은 그 아스팔트 같은 거 있잖아. 그 분단돼 있는 선 넘어가지고 갔다가 오는데 뭐 한두 걸음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쭉 갔다가 돌아왔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갔던 것보다 더 갔다고 막 하더라고.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이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되게 적극적으로 걸어가길래 그게 되게 신기했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거기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함께하는 그 세 명이 있는 그 장면이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신나고 즐거운 환영? 파티? 이런 느낌으로 바라봤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 외관이 되게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하거든? 누가 이 사람 개성이 되게 뚜렷하게 생겼어. 뭐 헤어스타일도, 생김새도, 그리고 풍채도. 근데 그런 사람이 판문점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CG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Dear My Friend 그리고 뭐 김정은은 각하 이렇게 봤을 때 아 정말 또 하나의 또 브로맨스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 시진핑이 얼마 전에 방북을 했었잖아.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질투를 느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질투?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시진핑 보고 있나? 정은이 나랑 더 친하거든? 근데 사실 좀 보여주기만이라도 굉장히 좀 발전 가능성은 있던 연출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명예욕이 상당한 사람이거든. 노벨상도 노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세계 평화를 또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 좀 편집되겠지만 돈 많은 관측. 트럼프가 저렇게 되게 치켜 세워주고 존중해주지만 막상 미국은 전혀 지금 뭐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생각이 없고 오히려 지금 그걸 더 강화하고 있단 말이야. 아마 속으로는 정말 속이 타들어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의 화전 양명술은 정말 소름 돋는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이제 똥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너무 많았었기 맞아.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그렇게 신선하진 않았다. 그렇게 또 자극적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럼 뭐 뽀뽀라도 해야 그렇지. 뽀뽀 정도는 해야지. 그래, 성공 정도. 그럼, 그럼. 역시 신세대답게. 그럼 뭐 뽀뽀라도 해야 그렇지. 뽀뽀 정도는 해야지. 그래, 성공 정도. 그럼, 그럼.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이 정도로 신선하지 않지. 그래 만약에 뭐가 신선해야 되냐면 카메라를 향해서 뭐 이런 하트를 그치 손 하트. 요즘에 하트도 이거 유행인 거 알지? 다음번에는 뭐 하이파이브 정도 하는 거는 뭐 현실 가능성 있지 않을까. 스냅챗으로 얼굴 좀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바꾸기 얼굴 바꾸기. 말 그대로 약간 꿈속에서나 볼 법한. 그러니까. 야, 야.